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 원스톱에서 저희가 드론을 띄우기 전에 항상 사전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받지요. 네. 그래서 멋진 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웠는데 화면처럼 최고 고도가 60m 제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예 드론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취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체는 에어2S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객 지원, 고객 지원에 안전 비행 클릭하시고 자, 올라가존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먼저 처음에 하실 경우에는 사용자 센터에 오셔가지고 배경 인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기기 관리, 내 기체, 내가 사용하는 기체 기기 관리, 컨트롤러 번호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등록해 주시고 파일럿 관리, 파일럿의 기본 이메일과 이름 이렇게만 적으시면 등록이 됩니다. 다 사용자센터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잠금 해제 요청에 들어갈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동일한 지역을 세 번 만에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왜 거부가 됐는지 제가 이제 사유도 나오니까 그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한번 제가 했던 방법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잠금 해제 요청 클릭. 확인. 저는 맞춤형 잠금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은 이거는 구역이 더 넓게 잠금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기간이 3일. 3일만 되는 것 같아요. 전 맞춤형 잠금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기본 정보가 나오죠. 이거는 사용자 센터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기기는 아까 기기 관리에서 등록했던 정보가 이게 바로 뜹니다. 여기 컨트롤 넘버까지 뜨고 그다음에 또 파일럿 관리 있었죠? 여기도 등록을 하시면 바로 뜹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잠금 해제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청주로 해볼게요. 이 지역은 사전에 드론 원스톱에서 이미 승인받은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둘다 받은 곳 동일한 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동일한 위치를 했고 또 여기 아래 보면 파일로 업로드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저는 지금 예시를 듣는 거니까, 자, 다각형을 클릭하고, 원형으로 해도 되고요. 다각형,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위치를, 드론을 찍겠다 싶으시면, 여기를 적어주시고, 여기 이름, 네, 구분하기 쉽게, 여러 군데를 한다면 제가, 앞서서 허가받은 구역은 네 군데를 했거든요. 네 군데, 여러 군데 다각형을 또 누르고 만약 이쪽을 더 한다면 그러면 1번, 2번이 나오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이름은 산 만틴 그다음에 2번 호수 레이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더 제가 구분하기 쉽겠죠? 지금은 두 개지만 제가 세 개, 네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삼각 호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기간 여기서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구역 잠금 해제 설정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한다 그러면 바로 3일 뒤인 28일 날짜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맞춤형 구역 해제는, 잠금 해제는 제가 26일 오늘 날짜로 하게 된다면, 이게 일주일까지는 된것 같아요. 일주일, 이런 식으로 제가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기본 150m죠. 150m 이상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잠금 해제 신청 사유. 여기서는 영어로 적어주셔야 돼요. Due to restriction of the altitude here, it is hard to shoot my drone well. 그래서 I want to record the nature with my Air2S. Please consider and approve it. Thank you in advance.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사전에 드론원스탑 캡처본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캡고, 여기 처리 완료, completed. 이렇게 인증을 할수 있는 캡처 페이지를, 캡처 이미지를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업로드. 제출. 여기서 아까 제가 임의로 이 구역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캡처 이미지와 동일한 장소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출 클릭하시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은 예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금 해제 요청 상태가 거부가 아닌 통과가 되면 이제 기체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뒤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설정, 그리고 쭉 내리면 지오 구역 잠금 해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잠금 해제 요청한 비행 컨트롤러가 뜨고요. 우측에 보면 기체로 가져오기. 그러면 라이선스 가져오기 성공. 잠금 해제 라이선스 기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탭으로 가실게요. 네 구역을 받았기 때문에 네 개가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뜨네요. 쭉 보시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역을 온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형 잠금 해제 구역은 여러 구역을 설정을 해뒀어도 한 번에 한 곳만 해제가 가능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도 제한 구역이 여전히 60m네요. 이 시점에서 눈에 걸리는 저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후에 배터리가 없어 전원 끄고 배터리 교체하고 재시동했음에도 여전히 60m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GPS 이리저리 다시 잡아봤고요. 위치 이동도 여기저기 해봤고 기체 컨트롤러 어플까지 다 재시동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고도 제한이 150m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참고하셔서 셀프 고도 제한 해제 작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